안녕하세요. 오늘은 깨꽃무늬가 들어간 호빵수세미를 떠보려고 합니다. 기본 호빵수세미하고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초보분들도 잘 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꽃무늬 호빵수세미는 두 컬러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아이보리나 흰색 계열, 하나는 핑크나 아니면은 뭐 하늘색 아니면은 뭐 다른 파스텔 계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컬러를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역시나 제가 뜨고 있던 3.75mm. 네,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 코스로는 5호나 6호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꽃을 먼저 뜰 건데요. 처음에는 매직 링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실을 잡으시고요. 항상 매직 링은 두 번째 손가락에 감으셔서 네,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빼주시고요. 네, 새끼손가락 왼손 포지션 잡아주시고 2번, 3번 지나가서 1번, 3번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홀드해 주세요. 교차되는 부분 홀드해 주시고요. 위에 바늘이 지나가도록 네, 링 윗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거기 안으로 바늘을 통과할 거예요. 네, 처음에 꽃잎을 만들어 줄 때는요. 저희가 한길 긴뜨기 16호. 그래서 꽃잎을 8꽃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무래도 풍성한 게 예쁘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실을 갖고 와서 사슬 3개. 하나, 둘, 셋. 한 길긴뜨기 대신에 처음에 사슬로 시작합니다. 세코 떴고요. 그 다음 한 길긴뜨기,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링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실을 쭉 갖고 오셔서, 쭉 갖고 오셔서 지금 세 코가 걸려있지요. 그 중에 두코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두코 빼고. 네, 이렇게요. 처음에 사슬까지 포함이에요. 두 개, 감아서, 넣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감아서, 넣고, 두코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떴지요. 감아서 다섯 개. 그다음에 또 감아서 링 안으로 넣어서 길게 빼세요. 빼고 여섯 개. 감아서 링 안에다가 링이 어떤 링인지 아시지요? 네. 맨 처음에 만들었던 링. 일곱 개. 여덟 개. 12, 13, 15,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카운트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도 보이실 거예요. 그치요? 사슬이 보여요. 사슬은, 자, 여기, 이 제가 걸려있는 요 사슬 말고요.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엿. 마지막에 저희가 사슬 3개 떴던 것까지 해서 16개가 됐고요. 자, 여기서 빼뜨기. 첫 번째 사슬 3개 했던 거랑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이렇게 벌리시면 보이거든요. 사슬 3개랑 한길 긴뜨기 그 사이에 바늘, 코바늘, 머리를 넣으셔서요. 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실 가지고 끝까지 빼주세요. 그러면 네, 빼뜨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요. 뒤에 네, 꼬리실 보이시죠? 걔를 당겨주시면 앞에 이렇게 더 모아질 거예요. 제가 아까 무의식적으로 당겼는데요. 네, 언제 당겨줘도 상관은 없으세요. 다 한 다음에 당겨주시면 가장 좋겠지요? 이 상태에서요. 사슬 4개. 이제 꽃 잎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앞에 사슬과 연결돼서 한 코예요. 그래서 사슬 4개가. 그 다음에 여기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네.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조그만 링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예요. 한 코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거 사슬을 당겨주시면요. 여기에 한 코가 이렇게 보여요. 그쵸?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코 여기다가 머리를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같이 뜨시는 짧은뜨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링이 생겨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한 코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걸려있는 코고요. 그 다음 코. 요거 그 다음에 이 코 다음에 요 코. 네. 두 번째 코. 사슬 뜬 코.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링을 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는 아시죠? 한 코 건너서 머리를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실을 가져와서 두 개 같이 빼주시고 이렇게 짧은뜨기가 끝났으면 다시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머리를 넣고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그럼 이제 링이 둘,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아, 사슬이 4개죠. 셋, 넷. 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머리를 넣고요. 짧은뜨기. 하나, 둘, 사슬 4개. 셋, 넷.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머리 넣으시고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슬 지나서 그 V라인 보시죠? 그거 지나서 그 다음 코에 머리를 넣고요. 실을 가져와서 같이 뜨세요. 네. 또 하나, 둘, 셋, 넷. 또 사슬 하나 지나서 여기, 그쵸? 지나서 여기. 네. 지금까지 볼까요? 링이 몇 개 만들어졌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마지막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떠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처음에 사슬 4개를 떴던 거 보이시죠? 거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서 또 짧은뜨기. 네, 빼뜨기 아니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8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다가 꽃잎은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 하나. 그게 한 세트예요. 한 여기 링 안에 짧은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하나, 또 한 길 긴뜨기 두 개, 한 길 긴뜨기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그 같은 링 안에 짧은뜨기 하나.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링에 네, 짧은뜨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감아서 넣으세요. 넣고 한 길 긴뜨기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했지요? 근데 총 한길 긴뜨기 세 개를 해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링 안에 넣으셔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번째 한길 긴뜨기 넣으셔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네. 마지막에, 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세 개, 같은 링 안에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하나 하면 한 세트가 끝나요. 이렇게 모양이,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떠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머리를 링 안에, 그 다음 링 안에요, 넣으셔서 짧은뜨기 짧게, 한 길 긴뜨기 감아서 링 안에 넣고 쭉 빼세요.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한 길 긴뜨기 총 세 개지요. 하나,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둘, 감아서 넣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개. 그 다음 다시 짧은뜨기요 넣으셔서 그냥 갖고 오세요. 네, 짧은뜨기는 감지 않고 그냥 들어가지요. 네, 또 계속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감아서 넣으셔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네. 그 다음에 또 머리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둘, 한길 긴뜨기 셋, 다시 짧은뜨기. 네, 이렇게 됐죠?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감아서 링 안으로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링 안으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링 바깥으로 한길 긴뜨기 둘, 감아서 링에서 실을 갖고 와서 한길 긴뜨기 셋, 그 다음 다시 짧은뜨기. 네, 짧은뜨기를 하시면요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거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어디다 하냐면, 처음에 저희가 짧은뜨기 했던 코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V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쯤인 것 같다 보이세요. 거기다가 실을 넣어서 가지고 와서 끝까지 그 실을, 네, 갖고 오시면 빼뜨기가 되죠.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네. 이 모양은 링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총 다섯 개 코가 링 하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줘요. 예쁘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꽃잎들. 네, 두 번째 꽃잎들은요, 또 처음에 꽃잎을 이렇게 지탱해줄 대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네 코였죠. 이번엔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다섯 개를 떴고요. 이 꽃잎을 턴 해주세요. 터닝 해주시고,
펴내주시면 이쪽으로 지금 저희가 뜨개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여기로 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 왼쪽부터 네 여기서 여기 짧은 티 했던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셔서요. 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이 상태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걸리거든요. 뒷면으로 계속 뒷면으로 갈 거예요. 또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이고 넷 다섯 개 자 계속 뒷면을 놓고 보세요. 뒷면에 그 다음 짧은뜨기 그쵸? 여기 링을 지나서 그 다음 짧은뜨기 바늘을 걸어서 실을 가지고 오시면 자 이렇게 두 개가 걸려요. 그거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겼어요. 그쵸? 또 다시 다섯 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뒤에. 계속 뒤에서 이렇게 링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꽃잎은 앞에 꽃잎보다 뒤쪽에 놓여져야 되니까요. 뒤에다 이렇게 링을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꽃잎들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에 또 이렇게 짧은뜨기 해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또 바늘에 두 개가 걸려 있지요? 두 개가 그쵸?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실을 갖고 와서 두 코를 같이 빼시고 다시 이렇게 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여덟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짧은뜨기인데 뒤에서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대신에. 그 다음 코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 부분 머리를 먼저 넣어서 고리에 걸고 실을 가지고 와서 쫙 올리시면 두 코가 걸려요. 개를 같이 빼시고요. 사슬 또 다섯 개. 하다 보면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기둥, 네, 여기요. 그쵸? 머리를 넣고요. 실을 그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걸리는 거 보이세요? 요 실 갖고 들어와서 네. 요쪽 반대쪽으로 빼버리시면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 그거를 실을 또 갖고 와서 두 코를 같이 빼주세요. 그런 다음 보세요. 지금 네 요렇게 끝났는데 지금 자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얘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만 떴어요. 하나를 더 떠주셔야 돼요. 그쵸?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여기 저희가 시작했던 데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짧은뜨기에다가 그래서 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딱 돌리셔서 여기도 또 있거든요. 지금 시작은 사실 저희가 이 위에서 했어요. 근데 마무리는 요 밑에서 해줄게요. 네. 그래서 갖고 오셔서 반대쪽으로 빼가지고 그쵸? 당기시면 보이시죠? 실이 어디로 나오는지 두 코를 같이 아이고 그럼요. 네. 걸어서 두 코를 같이 빼주시고, 네.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두 코를 같이 빼주시면, 이제 여덟 개가 됐나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요 상태에서 바로 이 코. 바로
저희가 뒤에 만든 링, 첫 번째 링에다가 요 끝난 상태 요대로 그냥 머리를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을 갖고 오셔서 두 코 같이 빼서 짧은뜨기. 네. 여기는 일곱 개의 그 짧은뜨기와 긴뜨기, 한길긴뜨기 세 가지의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테크닉을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스티치 기법이지요. 처음엔 짧은뜨기고요. 저희가 가르쳐드렸던 것 중에 한길긴뜨기가 있다면 사실은 긴뜨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실을 가져오지 않고요. 그냥 뜨는 긴뜨기인데요. 짧은뜨기 하시고요. 하나, 긴뜨기는 실을 갖고 오지 않으세요. 그냥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갖고 와서 하나만 뜨고 홀드. 그 다음 두 코가 있죠? 개를 같이 뜨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긴뜨기예요. 한길긴뜨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인데 제가 긴뜨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짧은뜨기 하나 했었죠? 거기다가 긴뜨기는 머리를 그냥 링에다 넣으시고요. 링 안에. 자, 실 가져오셔서 하나만 뜨고 기다리세요. 짧은뜨기는 두 개를 같이 뺐죠? 긴뜨기는 하나만 뜨고 홀드. 그 다음에 두 코 같이. 됐어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 한길긴뜨기 세 개예요. 감아서 넣으셔서 이때는 실을 가지고 오지요. 두 코 빼고 홀드. 두 코 빼고 한길긴뜨기 하나 감아서 머리 넣어서 실 가지고 와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한길긴뜨기 두 개. 자, 한길긴뜨기 마지막 세 번째 감아서 넣으셔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자, 총 다섯 개예요. 지금까지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세 개. 일곱 개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다시 긴뜨기. 감지 않고요. 그냥 들어갑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한 코 빼고 홀드. 두 코 남았죠? 그 다음에 두 코 같이. 그 다음 마지막은 짧은뜨기. 머리를 넣어서 두 코 같이 빼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일곱 개 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앞에 거는 다섯 개였죠? 요건 일곱 개예요. 이파리가 좀 더 커져요. 그 다음 또 다시 똑같아요. 짧은뜨기 고아서 두 코 같이. 그 다음에 긴뜨기. 그냥 긴뜨기는 머리를 넣고 한 코 빼고 홀드. 두 코 빼고. 한길긴뜨기 세 개요. 머리를 넣고 두 코 빼고 감아서 머리를 넣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마지막 감아서 머리를 넣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가 끝나면 다시 긴뜨기예요. 자, 그냥 감지 않고 넣으세요. 그래서 한 코 빼고 홀드. 그 다음에 두 코 같이. 짧은뜨기는요 마지막 같이 이렇게. 그쵸?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 꽃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중 꽃잎이 돼요. 그러면 이거 뒤에다 건 거였고요. 그치요? 보이시죠? 계속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덟 개의 꽃잎이 나와요. 뒤에 딱 보니까 이제 네,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남았어요. 둘, 셋, 넷, 다 여섯 개 꽃잎이 만들어졌고요. 두 코 더 해볼게요. 짧은뜨기 머리 넣어서 한 코 빼고 나머지 두 코 빼고 감아서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마지막 감아서 머리를 넣고요. 실을 쭉 갖고 와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개. 그 다음 이제 긴뜨기죠. 머리 넣고 갖고 와서 한 코 빼고 홀드. 두 코 같이. 그 다음 짧은뜨기는 실 갖고 와서 두 코 같이 뜨는 거예요.
자, 보통 어떤 분들 여기서 그냥 스탑하신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한 코 남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스탑하신 분 계시는데 꼭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꽃잎 여덟 개가 돼야 되죠. 자, 다시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아니 그냥 긴뜨기. 한 코 빼고, 두 코 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감아서 넣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감아서 넣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감아서 넣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그 다음에 그냥 긴뜨기. 한 코 빼고 홀드, 두 코 같이, 그 다음 마지막 짧은뜨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단처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치요? 이 코와 여기 코와 여기 코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모아줘야 돼요. 시작했던 코 보이세요? 처음, 네, 처음 짧은뜨기 했던 코에 머리를 그냥 넣으셔서 실을 갖고 와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개를 계속 가지고 끝까지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뜨기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과 여기 스폰지 네, 만들어주는 여기 네, 호빵 무늬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호빵을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희가 중간중간 했던 이 사슬들 있지요? 네, 넷코, 다섯코 늘렸던 사슬들 여기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또 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건데요. 요거까지는 저희가 이 색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또 뒤로 뜨는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뒤로 돌리세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리를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끝까지 당겼고 나옵니다. 요 사이로 그 다음 위로 이렇게 들러주시면 두 코가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지요. 거기를 실을 또 가지고 와서 같이 빼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그 다음에 다시 사슬 이렇게 똑같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 또 짧은뜨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그 다음 짧은뜨기에 또 실을 가지고 와서 자, 들어 올리세요. 쑥. 두 코가 걸리죠?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 같이. 네.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자, 다 왔어요. 다 와서 지금 보니까, 네, 마지막 하나를 더 떠야 돼요. 얘가 신경이 쓰여야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마지막 여덟 번째, 네, 마지막 여기 링에다가 걸어주셔서, 자, 빼서 짧은뜨기로 빼주세요. 네,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네.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마무리 되기 전이에요. 아직 여기 연결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끝낸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저희가 다른 색 실 있죠? 네, 흰색이나 뭐 다른 컬러, 뭐 진한 핑크라든지 다른 컬러, 호빵을 만들어준 컬러를 이 상태에서 바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실 때는요. 완전히 끝에 바늘 끝까지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완전 바늘 끝으로 네 이렇게 끝까지 닿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시면 묶여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쫙 당겨주시면 바늘하고 굉장히 가깝게 묶여져요. 이렇게 보시면 네, 두 개가 굉장히 딱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흰 실로 뜰 거예요. 다른 색 실로 실을 여기 첫 번째 링 뒤에 걸려있는 링에 그냥 머리를 넣으셔서 흰색 실로 실을 갖고 오셔서 그냥 그 상태로 짧은뜨기 네, 빼뜨기 아니고 그냥 짧은뜨기예요. 여기서 사슬 3개 하나 둘 셋 네, 여기 링 안에 저희가 한길긴뜨기를 6개를 떠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호빵에서 여기 요 맨 위에 부분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6곳씩 네. 그리고 두 단을 더 뜨는 그래서 지금 사슬 3개가 하나 한길긴뜨기 감아서 넣으시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한길긴뜨기 이제 아시죠? 요거 혹시 뒤에 딸려있는 실들 같이 떠주실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사실들하고 같이 잡아서 뜨면 네, 실 감추기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좀 더 편해요. 하나, 둘, 셋, 다음, 넷, 다섯, 마지막 여섯. 네.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링으로 넘어가요. 바로 감아서 그 다음 링으로 들어가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하나 여섯 개 둘 마지막 여섯 네.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제 잘라주고 여섯 개 계속 갈게요. 감아서 넣고 두코 빼고 두코 네. 마지막 꽃잎 여섯 개 더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에 이렇게 둘러줬고요. 또 끝에는 저희가 네, 사슬 3개 뜬 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으셔서 빼뜨기 색실의 두 번째 라운드는요. 저희가 기본 호빵뜨기 했던 다섯 번째 단과 똑같아요. 지금 이게 총 48코가 되거든요. 그러면 48코에서 저희가 예전에 12코를 늘려주어서 60코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할 건데요. 처음에 사슬 3개 네, 기둥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늘리기를 해주는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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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하나, 둘. 네, 총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긴뜨기 3개와 마지막에 긴뜨기 2개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둘, 번째 긴뜨기. 다음 세 번째 긴뜨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번째 긴뜨기 턴에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둘. 그러면 총 네, 이렇게 다섯 코가 되지요. 네, 다섯 코씩 늘려주면 네, 총 12코가 늘어나서 네, 60코가 돼요. 60코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한길긴뜨기 또 3개 하나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에 2개 하나 2개 같은 코에 넣어주시고요.
코가 이렇게 늘어나죠? V라인처럼. 네. 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늘려주기. 하나, 두 번째 코 같은 코에, 둘. 그 3바퀴를 쭉 들어오시면 끝에 두 코로 끝나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같은 코에. 넷, 다섯. 네, 이제 마지막 만나볼게요. 하나, 둘, 자, 세 코 하고 늘리기죠. 셋,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금 저한테는 한 코가 보여요. 여기, 그치요? 마지막에 늘려주는 거. 한 코, 그 다음에 또 한 코, 같은 코에 두 코, 총 두 코죠. 그래서 총 이렇게 되면 네, 60코가 됩니다. 또 빼뜨기. 첫 번째 사슬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빼서 한꺼번에 빼뜨기. 자, 이렇게 돌아가줬어요. 자, 이번에는요, 전체를, 네, 전체를 다 그냥 똑같이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그냥 늘리기 없이, 줄이기 없이. 하나, 둘, 셋. 그냥 한 바퀴씩 돌아올게요. 한길긴뜨기로. 여섯 번째 단이에요. 네, 한 바퀴 또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네, 또 첫 번째 코에 그쵸? 사슬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으셔서 실 갖고 와서 빼뜨기. 이번에는 이렇게 다 커졌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줄이기를 할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번 늘릴 때가 하나, 둘, 셋, 그 다음 두 코를 늘려줬잖아요. 하나, 둘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제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네, 기본형에서 가르쳐드리긴 했는데요. 한번 더 가르쳐드릴게요. 사슬 세 개. 그 다음에 똑같이 세 개는 한길긴뜨기로 갈게요. 하나 사슬로 하나 떴고요.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V라인 보이시죠? 여기 네, 두 줄,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 줄이기는요.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칸에 머리를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와요. 한길긴뜨기처럼 뜨는데요. 가지고 와서 여기서 두 코만 뜨고 두 코가 남죠? 그대로 자 머리도 감으셔서 그 다음 코 다섯 번째 코에 넣으셔서 또 길게 빼셔서 두 코만 빼고 또 홀드 마지막 세 코 같이 빼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거 또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또 세 번째 가시고 자, 네 번째에 한길긴뜨기 똑같이 뜨시는데 두 코만 빼고 홀드 그쵸? 스탑하시고 다시 감아 오세요. 다섯 번째 코에 넣으셔서 실 가지고 오시면 네 개가 걸려있죠? 그 중에 두 개만 빼고 또 홀드 이 나머지 세 개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럼 코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한 코로 두 코가 이렇게 한 코로 돼요. 보이시죠? 여기 사슬 머리 네 다시 또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네 둘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길긴뜨기 똑같이 떠주시는데 자,
쭉 갖고 와서 두 코만 뜨고 스탑. 다시 감아서요. 그 다음 코에 넣으시고 두 코 뜨고 또 스탑. 그럼 세 코를 실 갖고 와서 한꺼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자, 또 줄이기 합니다. 네 번째 코에 머리 넣으셔서 두 코만 뜨고 스탑. 감으셔서 다섯 번째 코에 옆에 코에 넣으셔서 실을 쭉 갖고 와서 두 코만 뜨고 스탑. 세 코 걸려있죠? 한꺼번에. 네. 계속 그렇게 끝까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마지막 세 개. 네. 이렇게 계속 줄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 볼게요. 네, 다 줄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여 주는 거지요. 넷 하고 스톱. 두 코만 뜨고 스탑. 그 다음 또 돌려서 그 다음 코에 넣으셔서 두 코만 뜨고 스탑. 세 코 같이. 네,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줄이기는 지금 이렇게 좀 줄여졌죠. 그 다음 줄이기는 이제 하나 둘 이제 줄여지는 걸로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코 두 코 같이요. 자, 세 코 세 코 사슬뜨기 해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 하나, 그 다음 이제 줄이기가 들어가요. 모아뜨기 세 번째 코에 두 코만 뜨고 홀드. 또 그 다음 코에 두 코만 뜨고 홀드. 네, 세 코 같이. 하나, 하나, 하나 두 코가 이제 줄어지는 코예요. 그치요?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하나 요 위아래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네, 이게 좀 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약간 여기가 잘 안 맞지요? 네, 여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한 코하고 그 다음 코가 모아뜨기 반만 뜨고 반만 뜨고 같이. 네. 또 하나 긴뜨기 두 번째 긴뜨기 다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모아뜨기 두 코만 뜨고 홀드 감아서 두 코만 뜨고 홀드 세 코 같이. 네. 그 다음에도 하나 둘,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코가 이제 또 줄이기지요. 두 코만 뜨고 홀드, 그 다음 코, 두 코만 뜨고 홀드, 그다음 같이 세 코. 네. 계속 줄여가서 또 저랑 여기 끝에서 네, 만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같이 뜨는 거죠. 스탑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네, 여기 마지막 짤, 이 직전에, 네, 여기 줄였던 코를 마지막 코로 두 코를 한 코에 들어갑니다. 두 코 빼고 마지막 세 코. 네, 마무리가 되었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렇게 사슬에 넣으셔서 빼뜨기. 많이 줄어졌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하고 줄이기지요. 하나 사슬 하나 바로 줄이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 옆에
두 번만. 그렇죠? 스탑해 주셔야 되죠? 한 번 감고 두 코만 빼고 그 다음에 고 스탑인 상태에서 또 한 번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으셔서 두 코만 빼고 세 코 같이. 또 한 코 뜨고 한 길기 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 자, 쪽 빼서 두 코 하고 홀드. 그 다음 코에 또 넣으셔서 두 코 빼고 홀드. 마지막 세 코 같이. 확 줄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한 코는 그냥 한 길기 뜨기. 두 번째 와. 세 번째 모아 뜨기. 모아서 뜨시고요. 네,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길긴 뜨기. 네, 두 번째 두 코 뜨고 싶다. 세 번째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올게요. 네, 마지막에 한 코 뜨시고 끝에 두 코 네, 스탑 해주시고 마지막 거 스탑 해주셔서 같이 네. 그런 다음에 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사슬 세 개랑 한길 긴뜨기 하나만 해줄게요. 사슬 하나와 한길 긴뜨기 하나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줄인 거랑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두 코씩 줄여줄 거예요. 바로 줄이기 합니다. 두 코 빼고 기다리고 그 다음 코 두 코 빼고 기다려서 같이 네 두 코씩 계속 줄여주기 할 거예요. 이렇게 두 코 줄였고 여기도 두 코 줄였고 그 다음에도요. 자 기다리세요. 다음 거랑 또 기다렸다 같이 넣으시고요. 두 코 빼고 홀드 그 다음 코 넣으셔서 두 코 빼고 홀드 같이 자, 마찬가지예요. 두 코 빼고 홀드 그 다음 코 두 코 빼고 홀드해서 같이 두 코 빼고 홀드 두 코 빼고 홀드해서 같이 그 다음에 두 코 빼고 홀드 두 코 빼고 홀드 같이 계속 여기 같이 돌아오시면 돼요. 네 마지막에는 여긴 걸려있고요. 자 요쪽 하나 그 옆에 바로 하나 그래서 같이 떠주면 끝나요. 그 다음 이제 또 여기 옆에 사슬에 네, 넣으셔서 빼뜨기. 그러면 자 이렇게 뚝 모양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사슬 세 개 올리시고요. 네, 줄였던 코에 다 하나씩 한 개 긴뜨기를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는요 제가 저 아까 전에 시작했던 첫 번째가 왜 사슬 하나랑 그 다음 한길 긴뜨기가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끝에다 넣으셔야 돼요. 빼뜨기를 요 두 코 중에서 네, 두 코 중에서 여기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자리에 넣으시면 요게 이렇게 한 코로 이렇게 네, 두 코가 한 코처럼 되거든요. 얘도 줄인 거라서 그리고 사슬 세 개 그 다음 이제 다 이거 두 코를 건너서 여기부터 갑니다. 하나 둘 그 다음 또 건너서 셋 넷 열하나 마지막 그쵸? 네 여기가 실탄이라고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12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슬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빼뜨기 네 이렇게
해서 아직 빼지 마시고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네, 통통하게 네, 빵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실은 조금 길게 잘라줄게요. 이 정도 길이에서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 실을 살짝만 당겨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바늘만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실을 돗바늘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전에 그 코바늘 빼놨던 데 있지요. 거기다 넣으시고요. 쭉 잡아당기시면 저절로 매듭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게요. 한번 이쪽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밖으로 또 안으로 밖으로 넣으셔서 처음에 시작했던 데까지 네. 밖으로 안으로 주시면 오므라지지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여기서 저는 매듭을 꼭 지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까지 잡아주셔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지 아무래도.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할게요. 마무리는 이렇게 넓게 그냥. 그럼 저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가운데로 앞부분 통과해서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앞에서 컷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완성된 꽃무늬 호빵 수세미예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거리 네 이렇게 네, 거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실은 원하시는 색상 흰색 해도 되고요. 요 꽃 색상하고 똑같은 거 하셔도 돼요. 네, 여기 머리 부분에 바늘을 넣으셔가지고요. 자, 실은 뒤쪽으로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을 가지고 앞까지 끌어당겨주세요. 원하시는 네, 사이즈. 보통은 15개에서 20개 네,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 둘, 네, 18개 정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앞에 네, 앞에 부분에 여기 나와있는 사슬 보이시죠? 네, 사슬의 앞에 부분에다가 찔러 넣으셔서 네, 뒤에 이렇게 나오게 그 다음 실을 뜨고 있는 실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두 줄이 나와요. 그거를 짧은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링처럼 걸리지요.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코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시작했던 실하고 두 개를 같이 또 그래도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요 그냥 돗바늘로 안 하고 그냥 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집어넣으셔서 두 코를 같이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뒤에서 아무데나 찔러 넣으셔서 고기 나왔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호빵이 두꺼워서 네,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셔도 별로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길게 넣어주시고 또 요만큼 가서 넣어주셔서 바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늘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무리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네. 네, 이렇게 링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저는 링을 없이 사용하는데요. 네, 또 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또 꽃무늬 호빵 수세미가 네,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시면 제 유튜브에 있는 기본 호빵을 떠보시고 그 다음 이거를 도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꽃무늬가 까탈스러운데 조금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네, 뜨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초보분들도 도전해보세요. 꼭 기본 호빵무늬 뜨고 꽃무늬 뜨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